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오, 이게 바로 김종인 정 씨의 결정적 한계. 김종인 싫어하세요? 그냥 내쳐 달릴래? 네. 이것도 힘들어 보여. 이것도 안 돼 또? 이래도 안 돼요? 언제 되는 거야? 이래도 안 돼요? 네, 청기누설 18번째 시간입니다. 점점점 인기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기누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MBC 우리 구독자도 30만을 네. 돌파했습니다. 아마 청기누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이 아닌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더 봐주세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엊그제가 김종인 비대위 출범 100일이었으니까 네. 중간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나로 특화해서 한번 선택과 집중. 하나로 특화해서 한번 중간 평가를 합시다. 평가 많은 언론에서 뭐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하나로 뭐 한다고요, 이거를? 아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 청기누설의 컨셉은 삐딱선이기 때문에 삐딱선, 예, 구름, 네. 각도를 약간 틀어서 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뭡니까, 그래? 김종인의 덕과 꿈. 덕과 꿈. 뭐 이런 거 네. 뭔가 또 있어 보잖아. 있어 보입니다. 예. 김종인의 덕과 꿈.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대충 이런 얘기잖아.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힘,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 아니야.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꽤 많이 쇄신을 했는데 네. 그건 김종인 덕이고 따라서 이 추세가 계속 간다면 김종인이 꾸는 꿈이 정말로 실현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저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정강정책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광주 가서 무릎 꿇고 뭐 어느 정도 먹혔다. 또 호평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지금. 그런 호평이 막 쏟아지고 네. 있어. 언론이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놓쳐야 겠지만 안 와. 삐딱선. 삐딱선. 그러니까 여기서 삐딱선의 그 이 관용어는 뭐야? 정말 그럴까? 항상 우리 형님은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힘들어. 항상 그 삐딱선을 타다 보니까 이 순풍의 탓을 못 올려요. 하여간. 그러니까 중앙에는 못 가.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니요 해야지. 인정해 네. 이 자발적 비주류거든요 네. 자발적 네. 자발적의 밑줄 자발적 네. 예. 자발적 비주류니까 네. 근데 아무튼 정말 그럴까 왜 그러냐 정말 그런 움직임이 국민에게 개혁으로 정말 호평을 받고 그리고 그게 다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덕이라고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 물음표 자 그럼 한번 다 이게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덕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김종인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의 덕에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으흠. 그게 국민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거냐? 내가 볼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아, 너무 삐딱선이다. 조금 김종인으로 바뀌고 조금 달라진 건 그러니까 평가를 조금 그래도 해주죠. 왜 이렇게 박하게 합니까? 진행자께서.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내가 그러면 근거를 두 개를 댈게. 근거요? 아, 근거를 두 개를 대게니까 예. 잘 들어봐. 우선 국민의힘 이 당 지지율 변화 추이를 봅시다. 한국갤럽이 이제 매주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잖아. 하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갤럽이 이제 그 매주 이제 그 조사는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 그래프야. 네. 요 빨간 선이 국민의힘과 그 저 지지율 변화 추이인데 잘 봐. 어떻게 돼? 또 떨어졌네. 8월 2주에 정점을 찍고 27. 8월 둘째 주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3주 4주 내리막이지. 자. 이게 하나의 근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걸 보면 아주 재미난 그 이게 대목인데 시기적으로 예. 8월 셋째 주, 넷째 주 차가 되면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이 나오고 음흠.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시점이야. 그랬어요. 맞아요. 그치? 우리가 그 두 주 전에 네.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예. 그지? 기억나지? 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표 쇄신 작업이 가시화되는 시기였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의 쇄신을 주도를 했고 그것이 국민한테 먹혀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았고 이게 전부 다 김종인 위원장 덕입니다. 음흠.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쇄신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국민이 호평을 받는 게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잖아. 그러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또 하나. 예. 내가 큰 거 두 가지라 했지. 또 하나 더. 또 하나. 큰 거 하나 더.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인데 지금 여기 나오지.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했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예. 이게 1일 날. 네, 1일 날. 9월 1일 날 발표된 걸 보면 처음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진입을 해. 선호도 1.3%. 뭐라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1.3이면 됐지 뭐. 자, 잘 봐. 여기에서 이제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의 문제가 네. 있어. 자, 처음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주자군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1.3%라는 수치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수치. 내가 볼 때는 나는 후자. 1.3이라는 숫자에 방점을 찍고 싶어.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 예. 여기 잘 봐요. 예. 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위에 황교안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교안이 형 계시네, 저게. 황교안 전 대표가 있는데 선호도 2.9야. 아... 2.9. 그치? 꽤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잘 봐.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선호도 수치는 황교안 전 대표의 선호도 수치보다 절반도 안 돼.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자, 잘 봐.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어.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 노출도는 황교안 전 대표 비교 자체가 안 돼. 거기다가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노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긍정의 어떤 그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있어. 그런데도 선호도 수치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 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종인 덕을 운운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 아. 이런 이야기인데 쉽게 하면 일단 국민의힘이 안팎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과대평가다라는 네. 이야기고 다른 버전으로 말을 하면 네. 잠깐 동안에 일시적 상승 국면이 있었어. 그건 부인할 수 없어. 그치? 거의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종인 덕이 아니라 그러면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악재 덕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네. 김종인 표 개혁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에 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설명이 불가능한데 오히려 상승 탄력을 더 받아야 되는 거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잖아. 근데 하나가 우리가 형님 생각 못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광호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 사랑조의 예. 사랑제일교회 발, 광화문 집회 발, 코로나 재확산 여파. 예.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사안과 국민의힘은 별개의 사안이냐라는 거야. 여기서 아까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 시점을 국민의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국민의 시선인데. 국민의 시선. 아, 당명이 국민의힘이니까 자꾸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시선. 네. 국민의 시선인데. 시선. 네. 국민의힘과 사랑제일교회 내지 극우를 한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지금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 국민의힘하고 좀 국민들은 다 같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시선이 이걸 한두름으로 보니까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예. 다시 말해서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개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잖아. 아직까지 그대로다. 그잖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판에 그럼 무슨 김종인 덕을 말할 거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탈바꿈 됐어요. 개혁됐어요.는 어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야 이야기는. 그러면 뭐 그잖아. 100일 우리 평가를 뭐 언론에서 내리고 있지만 이 평가가 너무 후하다 이렇게 봐도 후해도 엄청 후하고 엄청 후하게 거지. 됐고 덕이 별로 없다면 앞으로 뭐 꿈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까?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할 계제가 전혀 아니지. 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낼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청기누설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지 네. 가인 김병로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아마 심리 상태는 내 마음 나도 몰라일 거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결혼지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간 보는 단계일 거다.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쉽게 행동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간 보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예. 김종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네. 언론의 호들갑이 일단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 네. 다른 하나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걸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또.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다. 자, 그치?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고 꿈을 얘기했고 현실 진단은 뭐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꿈은 사실은 꾸는 거잖아요. 꿈꾸는 자유는 누구나 다 누려야지. 저도 꿈을 항상 꾸고 있어요. 어떤 꿈? 금방도 자다가 법무장관? 정신. 아유,
아니 저는 영화 배우가 됩니다. 영화 배우? 예, 송강호랑 같이 배우. 뭔? 아, 뭐, 아, 제 꿈이에요, 그냥. 잠깐만, 뭐, 송강호. 그러니까 그러면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5쯤 되는 건가? 뭐 욕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꼬붕? 네. 꼬붕? 아니면 송강호의 변호사. 꼬붕 좋죠. 예. 아, 제 송강호의 꿈이에요. 변호사. 제 꿈이에요, 그냥. 아, 송강호의 변호사. 거기서 냉철한 변호사 아니면 돈만 밝히는 변호사. 아니면 패소로 계속 일관되는 변호사. 뭐. 조금 재밌게 가려 그러면. 멍청한 변호사가 되면 좋겠어요. 어, 무슨 얘기? 우리 박병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탁월하신 변호사인데. 아유,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근데 그 아니 진짜로 영화 배우가 꿈이야? 저 꿈은 그냥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또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 이런 데 한번 좀 나가셔야지. 나가면 좋겠는데 뭐 불러줄라나 모르겠네.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지금 불러주세요. 근데 너무 지금 그 이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싶다는 거 딴 거. 아, 그거면 지금 시선 집중 안 하고 청기로서 안 한다고? 시선 집중하고 영화만 딱 두 개만. 뭐 그럼 뭐. 좋습니다. 자, 꿈을 이제 꾸다가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그 시선 집중 목요일 코너인 국회 모아니에서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 했잖아. 여기 나왔잖아. 아, 김종인 대선 출마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혜진 의원도 얘기했고. 두 사람이 공통되게 한 얘기가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분수령이 뭐냐? 내년 4월 보궐선거. 보궐선거.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면 아마 그 대선. 네. 이제 꿈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두 의원의 공통된 진단이 그거였어.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 네. 그러니까 그 진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네? 이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 아무도 알 수 모르니까. 없죠. 서울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이긴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이 깔리느냐. 쫙 좋은 쫙 깔리는 어떤 역시 또 삐딱선 이렇게 한번 깔리느냐? 이걸 그러니까 이걸 깔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도 아니다. 아 너무 삐딱선인데요. 김종인 싫어하세요? 아 그건 아니겠지.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난 이미 일찍이 말한 바가 있어. 예. 그러니까 총선 청기 누설 끝나고 한 주 쉬고 이제 그 청기 누설이 시작하면서 일탄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 카리스마 얘기를 했어. 이때 카리스마를 얘기하면서. 예. 카리스마는 칼이 아니라 꽃에서 나온다. 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솔직히 가슴에서 놓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긴가민가 합니다. 네. 솔직히. 긴가민가 하십니까?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칼은 아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꽃인지 이게 뭐 근거야. 모르겠지만. 이게 근거야. 왜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추종이 만드는 리더십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예. 그지? 그러니까 폼 잡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인데 이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내일을 가늠하는 잣대야. 근데 쟤 보니까 어둡더라. 제가 볼 때는. 어둡다. 어떤 점에서 지금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 한번 그럼 잡읍시다. 그거 네. 알고 있어? 김종인 그러니까 그 위원장의 국회의원 경력이 몇 선인지 혹시 알고 있어? 대략 5, 6선? 5선이야. 4, 5선. 다섯 번 했어, 네. 국회의원. 네. 어, 재미난 건 뭐냐면 이 5선 경력 모두가 비례대표였어. 그건 알죠. 제가. 종편 시사 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떨어졌죠. 다. 그러니까 그 앞에 3선은 민정당 네. 시절, 민자당 시절이고 네. 이때는 비례대표로 아무래도 전국구라고 불렀지. 그렇죠. 전국구. 그치? 유일하게 지역구에 출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88년 13대 총선. 이해찬 대표, 이해찬 의원하고 관악구에서 한판 붙었죠. 그렇죠. 아, 여기 나오네. 이때 이게 이제 선거 포스터야. 네. 이게 이제 이때 딱 그 지역구에 나갔는데 이분한테 떨어져. 박살나 버렸습니다. 낙선. 박살났어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자 그러면 또 그 네. 다음에 또 다른 경력. 새누리당 비대위원했지. 네. 국민행복 추진위원 대선 때 국민행복 추진위원장했지. 민주당 비대위 대표했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있지. 근데 이 자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이것도 모두 선출직이 아니라 위촉직이야. 아, 뽑힌 게 하나도 없네,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위촉된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갈래 이력의 공통점이 뭐야? 대중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예.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는 이야기야.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고 권력자 아니면 대주주의 위촉 또는 양보를 통해서 자리를 얻었고. 예.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구축된 리더십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이었다는 거지. 김종인 리더십. 와, 진짜.
진짜 그건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된 건 없고 다 위에서 만들어준 위촉된 이런 리더십이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 되냐면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붙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권위가 아니라 권위가 대중의 아니라. 추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정립되는 권위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한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의 추종에서 빚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계약 내지 위탁에 따라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그래서 그 위임된 권한을 얼마나 가성비도 있게 썼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권위를 다진 건 아니라는 건데 음흠. 바로 이런 그 특성 내지 한계가 김종인의 정치 행보를 규정을 해왔어. 네. 근데 정치 행보의 특성이 뭐냐? 이것도 노래 가사인데 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오 맞죠.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그렇지 이거죠. 근데 네. 흔적도 별로 안 남겼어. 흔적도 거의 없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 행위의 지속성이 별로 없었어. 아하. 이게 바로 김종인 정치의 결정적 한계야. 자. 형님, 제가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시사 프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중적 기반은 없다. 왔다 갔다 했다, 바람처럼. 그렇지만 정말 잘해가지고 당을 확실히 장악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는 뭔가 김종인, 뭔가 김종인 발 뭔가 되지 않을까요? 상쇄시킬 수 없을까요? 그래 되면 자기의 어떤 이때까지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결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몰라. 저는 김종인이라면 네 이번에 잘해가지고 내가 나도 바람처럼 내가 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기회는 찬스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구성 분포를 잘 봐. 초선이 예. 압도적으로 많잖아. 거의 다 초선이 많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 김종인이 뽑은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확 틀어질 수가 있지. 압도적으로 뭐. 많지 않나. 그다음에 만약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정말로 꿈을 꾸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경쟁자가 될 예비 대선 주자급들은 당 밖에 있어서 안 들여보내고 있어. 지금 다 밖에 있어요. 홍준표 뭐. 응, 김종인 위원장이 안 들여보내고 있어. 문을 안 열어보네. 자. 여기다 재미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예. 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기자들이 계속 안철수를 물어보잖아. 안철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하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버럭하잖아. 버럭. 예. 화냈어요. 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 대표도 아니라 저거 얘기를 하나요? 안철수를. 안철수 씨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 화났어요. 라고 버럭하잖아. 예, 화났어요. 예. 자,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그립감을 확 높여서 당을 확 틀어지기만 한다면 장악할 수 있다면 이 꿈을 꾸는 것을 한번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예. 근데 그것도 착각이다. 박한대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착각이라니요? 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기누수 1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얘기한 바가 있어.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다. 그거는 기억납니다.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그렇지. 과거다. 그렇지. 아, 이때는 뭐냐면 명언이었어 이거. 자,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정책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그 똑같은 얘기지만 각을 약간만 돌려서 한번 이제 정치력을 갖고 얘기하자고. 황교안 당시 대표의 장악력도 꽤 셌어. 네. 그지? 꽤 셌어요. 삭발하러 그러니까, 오면 막 여러 명 같이 옆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미니까 뭐 네, 다 그러니까 따라 의원들이 밀고. 따라서 밀고 막 했으니까. 예, 근데 그 셌던 이 악력이 하루 아침 어떻게 됐어? 물거품이 되지 않아? 그렇죠. 그잖아. 왜? 대중 친화력이 너무 떨어졌잖아. 아, 너무 하늘이 혼자 있었어요. 호감,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어떻게 됐어? 거의 65% 육박을 했었죠. 너무 그랬었잖아. 비호감도가 높았고 호감도는 그치? 낮고. 근데 한번 이렇게 보자고. 이 국면은 총선 국면이었어. 그리고 물론 이제 당 대표가 어떤 전국구가 되고 있고 진두지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강도는 대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렇죠. 대선에서는 어떤 대중 친화력이라고 하는 게 총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게 작용해. 특히나 엄청 중요하죠, 그게. 총선은 정당 선거라면 대선은 인물 선거야. 본인 인물. 그렇지. 네. 맞잖아. 개인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인물의 대중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경선 단계가 되든 본선 단계가 되든 대중과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지지도를 끌어올려야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총선 때 유세하고도 완전히 달라. 근데 황교안은 총선 국면에서도 이게 안 됐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선호도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 그러면 김종인의 대중 그럼 친화력은 네. 황교안 당시 대표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어? 조금 더 약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나는 지금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자, 응?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 김종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미몽 뭐 이런 건가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 뭐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거의 그 극에 달해가지고 아하. 말뚝만 꽂아도 되는 국민의힘이 갖다가 말뚝만 꽂아도 되는 어떤 이런 상황. 당선이 떼는 당상이 되는. MB 때. MB 때는 누가 올라와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같은 때. 상황이지.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의 대중 친화력이라고는 결정적 취약성은 크게 단점이 되지 누군지 않을까. 누군지 몰라도 그렇지.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된다면 된다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단면적인 표피적인 분석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이래도 안 돼요? 언제 되는 거?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왜 저한테 화내지? 아, 너무 안타까워서 뭐 하나도 안 된다 그랬겠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예. 왜 안 되냐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 자리는 떼놓은 당상이라면 아, 예. 그 당이 뭐하러 김종인에게 의지하려 할까? 엄마야, 맞다. 응? 아, 그냥 딴 사람 쓰. 이때는 굳이 김종인 덕을 안 봐도 되는 거잖아. 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다른 후보군이 두 눈 멀거니 뜨고, 네, 그냥 밥상, 그러니까 독상, 그러니까 차려들 테니까 드세요. 홍준표입니다! 이럴 사람이 없어. 할 것 같아? 아닌데, 아니네. 오히려 아... 떼놓은 당상이 되는 순간에 뭐냐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가 벌어지냐면, 내전 상황이 벌어져. 아하. 그리고 이 내전은 다시 대중을 향하게 돼 있어. 왜? 아. 그러면서 내가 당의 후보가 돼야 됩니다라고 대중 어필을 더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대중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취약성은 더 드러나. 근데 이거는 있잖아. 네. 안 겪어본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겪어본 미래야. 우리가 다 한번 겪어봤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아까 좀 전에 2007년 대선 얘기했잖아. 아, 박근혜하고 이명박 싸움.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와, 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한나라당 경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번 그 경선 야 장난 이 두 분 야 이거 봐 이 두 사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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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쳐다도 대박. 안 보잖아. 대박이다. 이거는 거의 피튀기를 싸움이었잖아. 이때는요 경선이 더 힘들었습니다. 공격도 많이 했습니까 서로서로.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MB 정권 때 나왔던 MB와 관련된 그 비리 네.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쉽게 말해 최순실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에 여기 다 나왔어요. 이때 이때 다 쏟아진 거예요 사실. 이때 다 나왔어 이때. 그잖아. 이거는 뭐냐면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선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절천지 원수였어요 그때는. 무조건 자, 이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런 내전 상황이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취약성은 더블로 나타나는 거야. 겹이 돼버려. 겹이다. 아, 좋습니다. 이것까지 이해되는데 겹이 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중 친화력이나 이런 대중에 대해서 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말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중 그러니까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결정적 약점이 더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하고 하나 있고 두 번째 아까 했잖아. 김종인 위원장은 이전의 정치 행보를 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졌다고.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슬처럼 사라질 때 패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전까지는 좀 그렇고 예. 내홍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내홍의 한가운데 자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맞아, 막 맞아, 목소리 맞아. 높이는 걸 못 견뎌. 이런 걸 못 견디면서 어떻게 돼? 에이씨 안 해. 전 안 한다고 봐요. 안 해. 그만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죠. 안 해. 그러면서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몸소 실천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죠. 내전까지 나야라도 뭔가 분란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돌아서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그 행보를 볼 때 과연 견뎌내겠느냐. 오히려 취약하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맷집. 정책 맷집. 이때는 거의 뭐냐면 목검 싸움이 아니라 진검 싸움이 될 텐데. 진검 싸움 되면 못 견딜 그 것이다.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그 맷집. 봤을 때는 견딜 수 유리턱 없게? 같은 그 맷집. 턱도 거의 뭐. 아니 그런 뭐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정치적 어떤 펀치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형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네요. 킹메이커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몫은 킹메이킹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평가가 바꾸고 뭐 할까요? 그럼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꿈도 꾸지 말고, 덕도 없고, 꿈도 꾸지 말고, 킹메이커도 뭐라, 뭐. 그럼, 아니, 뭐. 근데 사람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냥 온기를 그냥 내쳐 달릴래? 네. 이것도 힘들어 보여. 왜? 아, 이것도 힘들다고요?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킹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에 나선다. 네. 라고 하면, 그, 김종인 덕이 아니라 김종인이 라는 존재가 덫이 될 가능성이 와, 라임이 때 김종인 덕을 보려다가 김종인 덫에 빠진다. 아, 이렇게 돼요? 그렇지. 덕 보려다가 덧 빠진다. 이렇게 되네. 이게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간단한 게 있어요. 자, 보자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만든 정강 정책 등등이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그러면 계승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계승될까? 네. 자,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시비 붙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다고 쳐. 언론 보도로 보면 어떻게 돼? 자, 김종인표 개혁이 국민의힘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중도 보수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좀 자클릭 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언론이 얘기하잖아. 으흠. 그냥 그대로 받겠어요. 자, 묻고 따불. 묻고 따불. 그렇지. 자, 그러면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좌로 반클릭 이동했다는 얘기죠. 좌로 약간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동했다가 아니라 이동하고 있다고 치자고. 맞죠. 이동하고 있어. 정강정책도 그렇고. 그렇지.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김종인보다 좀 더 어떤 그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어떤 그 어필을 강하게 해서 좀 더 좌로 반클릭 더 이동하면 이러면 국민의힘은 뭐가 되냐면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이 돼버려. 민주당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반은 웃자 그런 얘기지만. 그러니까. 김종인 그 비대위에서 만들어냈던 정강정책이나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점사회 공약이 나올 텐데 네. 이 부분에서 그럼 더 좌로 반클릭한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경계선 넘어가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예.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거기서 그러니까 멈칫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퇴행으로 비춰져. 왜냐하면 잣대가 김종인 비대위 시절의 정강정책이라든지 당의 색깔이 잣대가 돼. 그러네요. 이게 평가 잣대가 되면서 뒷걸음질하네. 내가 대권 후보인데 더 갔다가는 내가 민주당 쪽으로 가야 돼. 퇴행이 돼버려. 근데 약간만 주춤하고 움츠러하면 나 또 김종인 그 만들어놓은 그 정강정책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나는 못 따라간 사람, 퇴행한 사람으로 보이겠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도 물론 어떤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유권자 전반적으로 보수화가 심해지면서 네. 보수화가 더 심해지면서 지금 어떤 그 김종인표 정강정책 이른바 중도 보수 이게 솔직히 중도 보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까 시비 안 붙는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으흠. 대선 주자가 오른쪽으로 반클릭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먹힐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렇죠. 그 순간이 돼버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돼? 용도 폐기가 돼. 그렇죠. 퇴행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아닌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김종인 위원장표의 개혁은 뭐가 되냐면 덕이 아니라 덫이 돼버려. 덧. 와. 그렇죠. 그나저나 저기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 형님 얘기 들어보면 저기서 뭐 될 게 하나도 없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뭐 진보 보수 언론 가리지 않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많이 안정화시키고 그래도 어떤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예. 뭐 좀 그 옛날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럴까? 우리는 항상 모든 물음표는 삐딱선의 출발점은 모두가 바라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물음표 한번 찍어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이게 외로운 작업이야.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운 작업이야. 그리고 뭐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 왜 뻘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네, 될 수 국민의힘 있구나. 의원님이 보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유 내가 얼마나 예리하긴 한데 짜증난다고. 왜 짜증이냐? 너무 폐부를 찌르니까 삐딱하게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래? 모르겠습니다. 자 김종인의 덕과 꿈 그것은 덫이다. 아우 오늘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청기도설 오늘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 짚어봤는데 자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